박도욱 선생입니다. 제가 필수 타격 훈련 쳐 박는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빡빡 맞으면서 거리가 늘었대요. 정타율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제가 피니쉬 8호 옮겨 오십시오 그랬더니 스윙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타겟 집중성이 좋아지면서 스코어가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옥 선생님 퍼팅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 댓글이 남았습니다.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이 옥 선생이 정말 강조하는 이 퍼팅이 과연 무엇이냐? 의외로 심플하게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팅은요.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윙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샷 스킬 거기서 거기입니다. 프로들이 스윙과 샷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똑바로 페어웨이 치고 똑바로 그린 쳐서 거기 위에서 이제 또 다른 게임 퍼팅이 이루어지는데 연습 라운드 때는 보통 치면요 선수들이 뭐 5언더, 6언더 빡빡 치거든요. 그런데 진짜 경기에 들어가면 1언더, 2언더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때 멘탈 상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각각의 위기 상황에서 뭐 이거 한번 실수해도 되겠지? 라는 연습 라운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위기 관리 능력의 차이가 그 선수의 레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바로 퍼팅인데요. 이 퍼팅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퍼팅은 특별한 답이 없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계속 퍼팅 그린에 앉아서 그린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계속 퍼팅 그린에서 공도 굴려봐야 되고 계속 퍼팅 그린에서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막연하게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레슨을 준비한 게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와는 다소 다른 옥 선생이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팅을 할 때 이제 제가 약간 측면이 지금 컵이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제가 서서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보면 탁 그쪽으로 어떻게든 탁 쳐져. 아이고 안 들어갔네. 이거 퍼팅도 아니죠. 그냥 이거 뭐 여러분들이 하는 애기들 하는 손장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아이고 안 들어갔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퍼팅은 연습할 때와 실제로 할 때 완전히 다른 멘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유 갈 땐 뭐 툭 쳐보지 뭐. 툭 쳐서 뭐 되겠지 뭐. 아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 보면 클러치 퍼팅 반드시 성공시켜야 예선 통과 반드시 성공시켜야 탑10 뭐 우승권에 들어가는 선수를 보면 덜덜덜 떠는 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팅의 메커니즘을 옥 선생이 정의하는 그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팅은요 어떠한 가속도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순간 공을 이렇게 툭 치는 이러한 가속 정도는 필요하지만 몸을 꼬아서 끌고 내려와서 뭐 스피드를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최대한 관절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상체를 봤을 때 관절은 벌써 손가락 있죠. 손목 있죠. 팔꿈치 있죠. 어깨 있죠. 이걸 하에 각각의 파트로 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팅 자세를 취했을 때 팔꿈치를 몸에 먼저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팔꿈치는 몸하고 일치를 시켰는데 이 손목과 손가락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덜렁덜렁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 거냐? 바로 그립을 으스러지게 꽉 잡는 거예요. 으스러지게. 그냥 처음에는 꽉 잡아서 이 손가락이 막 하얘지도록 끝에가 하얘지도록 꽉 잡는 거예요. 그립이 막 그 누를 정도로 꽉 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힘을 빼세요 하면 하고 빼는 게 아니라 꽉 쥔 상태에서 꽉 쥐지만 말아보세요 하면 쥐어지는 그립의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단단하게 잡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다시 꽉 잡으라고 해요. 흰색 막 손가락 이렇게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 힘 준 것만 빼보세요. 그러면 나는 힘을 안 주고 있는데 그립이 몸과 일체가 돼서 다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손가락의 역할도 없어지고 손목의 역할도 없어지고 팔꿈치는 이미 붙어있고 오직 어깨와 상체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러한 기본 세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왼쪽에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꽉 잡아요. 꽉 잡은 상태에서 놓죠. 놓습니다. 탁 놓으면 나는 세게 쥔 것 같이 아는데 진짜 남들이 제 퍼터를 빼려고 하면 단단하게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탁탁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살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세게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하고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꽉 잡은 상태에서 놓는 게 아니라 꽉 잡은 상태에서 꽉 잡은 것만 안 잡는 거예요. 이미 단단하게 잡혀. 그게 바로 클럽 잡는 방식이기도 한데 나중에 바디 턴 스윙할 때 그럼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시스템을 쓰냐면 어깨, 오른쪽 어깨에 런처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일치가 됐다고 해도 내가 뭔가를 치려고 하는 동작이 일어나면 손은 안 쓰겠지만 여기서 툭툭 치려고 하는 몸 이런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진자 운동처럼 꽉 잡았죠? 이 상태에서 퍼터는 지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깨만 떨어뜨리면 퍼팅이 되죠. 그리고 퍼터가 이만큼 이동하죠. 그래서 오로지 오른쪽에 어깨만 꽉 잡은 상태에서 놓고 백스윙은 여기에서 살짝 손으로 본다는 느낌도 좋고 아니면 왼 어깨로 밑으로 떨어뜨려도 됩니다. 그래서 왼 어깨, 오른 어깨인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또 자 이번엔 에임까지 해서 딱 보고 퍼터를 백스윙을 하고 어깨를 툭 떨궜더니 나가더라 이렇게 가고 또 살짝 브레이크 있네. 또 약간 왼쪽 더 보고 꽉 잡은 상태에서 살짝 놓고 백스윙 빼고 어깨를 툭 떨궜더니 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간 거죠. 저 안에 공이 있으니까. 또 있는 상태에서 꽉 잡고 라인 딱 잡고 퍼팅 그 다음에 저절로 이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떨궈주면 들어가겠지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퍼팅은요 정말 이 심리적인 상태가 가장 많이 개입이 되고 그 순간에 내 멘탈을 부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대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스트로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퍼팅 그립은 뭐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리버스 오버래핑이죠. 그 일반 그립에서 이렇게 검지가 왼검지가 위로 올라오는 형태 리버스 오버래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태로 딱 잡은 상태에서 꽉 잡고 탁 놓으면 진짜 단단한 그립이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말렛 퍼터 쓰라고 말씀 많이 들었죠. 왜냐면 이 선으로 맞춰서 그대로 뺀 다음 어깨로 쳐주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퍼팅 내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떨궜더니 날아가더라 떨궜더니 나가더라 떨궜더니 출발하더라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오른쪽 어깨를 런처를 만들어주시면 완전히 다른 퍼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딱 잡고 어떡하지? 꽉 잡은 상태에서 그립 놓고 그 다음에 어깨한테 역할 넘기고 툭 떨궈주면 계속 이렇게 컵으로 보낼 수 있는 일직선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만들어지니까 옥 선생이 강조하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정말 퍼팅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교습가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뭐 이걸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라인을 정확히 보면 뭐 할 거예요. 그쪽으로 똑바로 고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으로 계속 여러분의 순서를 정하세요. 일단 그립 꽉 잡는다. 그리고 어깨를 떨군다. 그 뭐 공 위치를 어디다 두고 무슨 뭐 누는 주식이 어떻고 뭐 이런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이것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